안녕하세요. 녹차의 진한 향과 부드러운 크림이 조화를 이루어 한 모금 마실 때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주는 녹차 크림 라떼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녹차 베이스용 녹차 파우더, 뜨거운 물 적응과 우유, 올려줄 크림을 만들 때 사용할 설탕, 휘핑크림이 필요합니다. 먼저 녹차 베이스를 만들어 줄게요. 섞어줄 볼에 녹차 파우더 한 스푼과 뜨거운 물을 소량 넣고 분말이 남지 않게 잘 섞어 녹차 베이스를 만들어 주세요. 사용한 스푼은 아이스티를 마시고 남은 스푼을 사용했어요. 녹차 파우더에 녹차 분말을 섞는 것을 선호하지만 간편하게 하기 위해 녹차 파우더만 사용했습니다. 녹차 베이스는 옆에 두고 녹차 라떼에 올려줄 크림을 만들어 줄게요. 크림 60ml와 설탕 한 스푼을 넣고 하리오 우유 거품기로 휘핑을 해줄게요. 이 부분이 우유 표면 밑으로 넣어 작동해주세요. 표면에 가깝게 작동하면 튈 수 있습니다. 크림 점도는 꾸덕한 점도가 아닌 흐르는 요거트 점도로 휘핑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 된 생크림은 옆에 놔두고요. 마실 잔에 우유 100ml를 부어주고 컵 옆면에 부어준다 생각하고 녹차 베이스를 부어주세요. 좀 전에 만들어둔 크림을 올려주고 마셔도 좋지만 밋밋하다 생각되니 크림 위에 녹차 파우더를 솔솔 뿌려줍니다. 녹차 크림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손길로 완성된 녹차의 향과 부드러운 크림이 담긴 녹차 크림 라떼는 오늘의 일상에 특별한 쉼표가 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선사해 줄 겁니다.